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적응이 안 돼, 아직도? 지금 이거 여섯 번째 촬영인데?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카메라 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강의 때 뭐가 스토리보드고 어떻게 영상 연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연결성,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맨 처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영상 언어들을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영상 언어들을 진짜 베테랑 감독들은 어떻게 변주하면서 트위 케이스를 잘 사용을 하는지, 장인들이. 이론들은 다 개론들은 다 들었고, 여기서 하나 심화를 더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다 서 있었었잖아? 저번 시간에 대해 쇼커랑 기생충 얘기하면서 팬이라든지 틸트라든지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단어가 생소하죠?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일부러 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까지 오늘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실습,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실습 그거 적용해가지고 해보고, 이 영상 보는 분들도 계속 한번 직접 그런 식으로 스토리보드 적용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 무브 이제 설명을 좀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출연자분을, 새로운 출연자를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나만 망신 당할 수 없잖아? 나만? 예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다크나이트처럼 저를 이제 찍어주시는, 스태프님을 오늘은 진짜 게스트로 한번 초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카메라 무브 이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도 있고 뭐 좀 생소한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맨 처음에 펜, 그 다음에 틸트, 로테이션, 트럭, 줌,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펜은 뭐냐? 펜은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상하 아니면 좌우 이 앵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요렇게 피사체를 따라가는 게 이제 펜이에요. 만약에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똑같이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트래킹 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핸드헬드로, 실제로 영화로 찍을 때에는 핸드헬드로 이렇게 들고서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달리라는 장치가 있어요. 운송기구인데 거기에 카메라를 얹어서, 왜냐면 카메라가 엄청 무겁거든. 무거우니까 거기다 얹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캐릭터를 이제 따라서 움직이면 그걸 트래킹 샷이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좌우 트래킹 샷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맨 처음에 캐릭터가 딱 등장해가지고 배경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하는 좌우 트래킹 샷을 우리는 되게 많이 봅니다. 그거의 의미는 뭐냐? 캐릭터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고 관객이 옆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롱샷이냐 아니면 또 클로즈업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약간 다르죠. 이게 약간 또 요전에 롱샷이랑 클로즈업의 차이도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롱샷이다 그러면은 이걸 약간 뒤에다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네, 카메라맨님 등장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갈 때,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큰 배경 안에서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럴 때에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 보여주기 위해서 롱샷은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 좀 더 이제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좌우 트래킹 샷일 경우에는 이게 측면을 필연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어때, 캐릭터의 어떤 의중을 반만 숨긴 캐릭터가 이렇게 뚜벅뚜벅 진지하게 막 걸어갈 때, 그럴 때 이제 클로즈업으로 한 좌우 이게 펜 트래킹 샷을 여러분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펜이고, 틸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틸트랑 펜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거야. 틸트는 뭐냐면은 펜은 이게 앵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펜인 거고, 틸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요렇게 각도가 변경되는 게 이제 틸트입니다. 요렇게. 이해되죠? 그게 틸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고개를 진짜 돌려가지고 보는 느낌인 거지, 관객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UFO다! 틸트 요런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가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갈 때 카메라는 고정돼 있는데 이제 앵글이 바뀌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가 이제 펜이랑 틸트 할 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이게 뭐가 다르지? 하는 텐데 어떤 상황을 예시를 하나 딱 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다르게 쓰여야 되는지 아마 감이 딱올 거예요. 펜이랑 틸트의 다른 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앵글의 변화에 있다 그랬죠. 만약에 캐릭터가 딱 등장을 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여기에서 카메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봐가지고 얼굴이 나오는 거랑 그랑 어떻게 다를까? 느낌이 많이 다르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쯤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오세요. 안녕. 자, 이거랑 이게 펜이고, 자, 여기에서 카메라를 올려주세요. 틸트로 올려주세요. 안녕. 자, 똑같은 인사지만은 앞에 인사는 좀더 일상적인 일반적인 인사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더 뒤에 있는 안녕이 얘는 좀 미친놈 같은데, 약간 좀 위험한 놈인 것 같은데, 약간 좀그 무서운 애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죠. 앵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펜과 틸트를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앵글과 그 거리랑 이런 그 영상 언어를 미리 앞에서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카메라 무브로 이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할 거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뭐냐? 이제 내가 여기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 이 캐릭터의 호리젠탈 앵글이 계속 바뀌게 되지. 계속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가운데 있고 저의 이제 앵글이 계속 바뀌는 거. 뒤는 배경도 휙휙 돌아가게 되지. 이제 엄청 그게 이제 로테이션이고. 그러면은 요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전에 말했던 이제 캐릭터가 이제 호리젠탈 앵글, 얘가 측면에 있다가 이게 정면으로 왔을 때는 이제 캐릭터의 정보량이 이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다 그랬지. 측면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막 하다가 요렇게 이제 보면은 캐릭터가 맨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절반만 보여주다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앵글의 변화로 이제 캐릭터의 의중이랄까? 관객한테 어떤 드러내는 정보량, 속마음, 이 개방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가 직접 이렇게 앵글을 바꾸는 거랑 자신의 호리젠탈 앵글을 바꾸는 거랑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앵글을 바꾸는 거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앵글을 바꾸는 주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측면으로 찍어주세요. 저를. 이렇게 있는 거야. 측면으로. 여기서 이제 절반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야, 사실 나는 짬뽕이 더 좋아. 요런 거인 거고. 근데 만약에 앵글을 찍고 바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거야. 이 캐릭터가 자신의 의중을 관객한테 드러내고 싶느냐, 아느냐,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관객이 직접 이렇게 오는 거야. 직접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아이씨, 안 온다고. 안 온다니까? 야, 우냐? 아, 안 온다고. 안 온다니까? 야, 우냐? 우냐? 아,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야. 이제. 이해되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오는 거고. 마지막은 아니고 좀 기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트럭하고 줌이에요. 이게, 이 줌이 아마 진짜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오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마 줌일 거야. 진짜. 여러분은 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예를 들어 사진 이렇게 찍을 때, 야, 좀더줌 땡겨가지고 찍어.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화 볼 때, 그 캐릭터가 이상 안에서 점점 이렇게 캐릭터 확대가 될 때, 그럴 때 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잖아. 근데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줌이라고 생각하고 봤던 장면들은 트럭일 장면이 높아요. 확률이. 여기서 줌과 트럭의 차이가 뭔지를 알려줄게요. 줌은 뭐냐면은 이게 과학적인 이제 그런 원리까지 설명은 너무 기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카메라 안에는 렌즈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 그 렌즈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 상을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상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즈의 움직임만으로 상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게 이제 줌인 거야. 트럭은 직접 이렇게 앞에 달리를 깔든 아니면은 카메라만 직접 카메라를 들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앞뒤로, Z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트럭은 Z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트럭이야. Z축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직접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트럭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줌도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 점점점 커지고 트럭도 점점점 커지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줌은 이게 여러분이 아마 학교 가가지고 이게 이미 상이 이게 샷이 하나 있고 이게 점점점점 이게 확대화되는 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기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씬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해. 그리고 발표를 한다고 해. 만약에 여러분이 줌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마 호되게 혼날 거예요, 아마. 줌 금지. 줌 금기예요. 이게 트럭이랑 줌이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체감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트럭 인이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할게. 트럭 인을 할 때에는 이게 거리가 다 다르잖아, 물체 간에. 카메라 안에 이게 물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 놓여 있으면은 물체 간의 거리가 다 다르지. 카메라가 다가갈 때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점 빠르게 다가오죠.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다가오지. 그 물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속도에 따라가지고 입체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트럭의 경우에는 줌은 그냥 이게 보이는 상태에서 찰칵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어요. 평면적으로 보여요. 머릿속에 그려질라나? 이걸 한번 볼게,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트럭은 이거예요. 이렇게 싹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트럭이죠. 그러면은 내가 카메라랑 다가오는 속도랑 이 배경의 카메라에 다가오는 속도가 다르니까 입체감이 느껴지지. 그럼 줌을 한번 땡겨볼게요. 줌은 어떻게 되나? 줌은 여기에서 이제 줌입니다. 뒤에 배경이랑 저랑 안 바뀌는 게 보이죠? 지금 평면적으로 상이 그냥 확대만 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줌과 트럭의 차이야. 그래서 줌이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줌 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캐릭터 얼굴을 보여주면 상황이 점점점점 고조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데 이게 아까 말한 평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잖아, 줌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갑자기 확대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여러분이 뭔가를 확대해가지고 보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몰입도와 관련된 이야기 있지. 카메라의 존재를 관객이 깨닫게 되면은 몰입이 확 깨진다. 줌을 쓰게 되면은 카메라의 존재, 이건 영화잖아, 라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이게 몰입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감독이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줌이라고 생각했던 영화 속 장면들은 달리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일 거야. 요즘에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줌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줌을 많이 썼어요. 유행이기도 했고, 한때에는. 근데 요즘 같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판은 리얼함을 추구하거든. 이제 리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객들이 직접 움직인다는 느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이런 줌인을 대체하는 식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줌이 정말 나쁜 약간 그런 걸 약간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니야. 줌은 또 줌만의 어떤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줌을 가장 많이 보는 아마 영화 같은 경우는 코미디 영화 같은 거볼 때.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스냅줌이라고 하거든. 갑자기 확줌 땡기는 거. 이런 거. 그게 되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확 땡겨가지고 이거 보고 웃으세요 하면서 빵!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막 약간 웃기는 약간 느낌을 딱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스냅줌. 이러면 이제 좀 웃기지, 뭔가.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줌을. 그리고 이 줌과 트럭이 항상 서로 경쟁을 했어요. 이게 항상. 되게 재밌는 예시를 또 하나 이렇게 딱 해주고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줌인 트럭아웃 혹은 줌아웃 트럭킷. 이게 이제 버티고 줌이라고 해가지고, 버티고 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예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재미로. 예전에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이랑 이제 되게 거장 감독이 있었죠. 그분이 만드신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문 제목이 이제 버티고인데, 현기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 영화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줌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줌이 카메라 같이 이렇게 직접 개발됐을 때 이게 재밌으니까 감독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한때 유행이었어, 엄청. 그래서 진짜 이거 옛날 YMCA 뮤직비디오 아마 보면은 알죠? YMCA 그 노래 보면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어떤 간판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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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땡겼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 그게 되게 그때는
멋있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지금 보면 엄청 뭔가 우스꽝스럽거든. 뭔가 너무 줌이 과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줌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막 썼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트럭을 만드니까 이제 줌이랑 이게 점점 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막 부딪히기 시작해. 줌과 이 트럭이. 그래서 얘네 둘을 싹 결합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어떤 연출 기법, 촬영 기법을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들어냅니다. 줌 아웃 트럭인 혹은 줌인 트럭 아웃 이걸 하게 되면은 줌은 땡기는데, 그러니까 줌은 땡기는데 카메라는 뒤로 가는 거야. 줌은 오히려 빼는데 카메라가 오히려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이냐? 나는 모습이 그대로가 보여. 나는 이 크기가 안 바뀌어. 배경이 띠용 하면서 이렇게 막 바뀌는 거야.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큐! 큐! 띠용. 요런 거죠. 이제. 여기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어안이 벙벙해, 지금 뭔 상황이지 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걸 약간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야. 조스에도 나오고, 아니면은 되게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이거를 씁니다. 캐릭터는 그대로 있는데 배경이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엄청 막 고조되는 상황, 극도로 어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캐릭터가 뭔가 띠용하고 뭔가 맞았을 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현기증, 볼티고라는 거가 이제 제목 그대로 현기증이라는 테마가 되게 중요한 어떤 모티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이 이렇게 왜곡되게 되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왜곡되게 되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거장 감독님이, 훌륭한 감독님이 만든 그런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스토리보드에서 이 펜이랑 틸트랑 아니면은 뭐 이런 카메라 무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주면은, 일단은, 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가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모서리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었죠. 펜을 그릴 땐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 큰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고, 이게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카메라가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도 배경을 따라서. 이렇게 사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펜 그릴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면 엄청 크게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트럭 혹은 줌, 이건 진짜 잘 써야 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의 만약에 씬을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은 트럭일 거야. 아마 대부분은 트럭이야. 보통 이거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거 줌이야 트럭이야 이 차이를 잘 알고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트럭 인이거든요. 트럭 인의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트럭 아웃이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화살표 방향이 또 반대가 되겠죠. 트럭 인앤 아웃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트럭 인과 줌 인과 트럭 아웃 이렇게 그리는 거고. 앞에 말했던 로테이션, 그 다음에 틸트, 그 다음에 트럭 인 같은 경우에서도 트럭 인 이거는 그냥 그 피사체가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렇게 그리는데, 만약에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트럭 인 트럭의 트래킹 샷이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던 로테이션 틸트 요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앵글이랑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뀌거든. 그치. 그럴 때문에 컷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그려줘야 돼요. 요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보드 그릴 때에는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의도, 카메라의 존재를 관객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도나 어떤 은의적인 연출을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장면을 찍는 거라면은 몰입을 깨면 안 되잖아. 카메라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너무 빠르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틸트는 좀 빠르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사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빨리 움직이잖아. 틸트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펜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슉 이렇게 올 수 없지. 이게. 그다음에 트럭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수 없지. 지금. 갑자기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사람 이게 확 그거 깨게 돼요. 엄청. 그래가지고 롱테이크 샷 같은 거 특히 이렇게 사람 따라가지고 가는 그 에마뉘엘 루베스키 그에서 쓰였던 그런 이제 되게 휘황찬란한 이런 그런 따라가는 이런 그런 트래킹 샷 있지. 그거를 대다수의 촬영 감독들이랑 감독들이 약간 지향, 오히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감독들이랑 촬영 감독들이 좀 지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카메라의 존재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상도 받고 칭찬도 받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인이 이제 그런 걸 만졌을 때 잘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기교를 쓰기 이전에 기본에 딱 충실하게 딱 그런 룰 같은 걸 지키면서 그리고 공부를 차차차 하면 쌤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은. 아직 쌤도 이제 뭐 웹툰도 하고 나중에 애니메이션 저것도 만들고 할 건데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아직.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안 상태에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그랬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는 어떤 장인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무브까지 해 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에 했던 오늘 배운 것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싹 다 이제 총망라 정리를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이거 보는 분들도 스토리보드를 안 그리는 분들이라도 연출 쪽에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걸 진짜 보면서 알고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더 재밌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 약간 신경 쓰여가지고 막 좀 그런 게 있지만 거기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 그걸 파면서 보는 재미가 그런 거 느껴봐도 좋을 것 같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여기 실습하는 학생들처럼 직접 한번 이야기와 캐릭터와 배경을 짜서 스토리보드 그려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리보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디오! 됐나요? 네. 네.